뇌에서 시작된 종양은 전이가 잘 되지는 않는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고 보면은 다른 부위에 생기는 종양은 다뭐 유방암, 뭐 간암, 암이라는 이름이 붙는데, 뇌는 종양이란 이름만으로 남아 있습니다. 뇌암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이유가 있는 걸까요? 뇌 종양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 크게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폐암이나 그 다음에 유방암 같은 이제 암들은 그 안에 양성도 있고 악성도 있지만 워낙 빈도 자체가 암이 많기 때문에 양성혹보다는 그암 자체가 워낙 사람들한테 많이 인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암이라는 용어가 익숙한 것 같고요. 뇌의 종양 자체가 이제 그렇게 큰 빈도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중에 거의 동등한 정도의 하지만 전이성이 조금 더 많은 정도의 어떤 그런 확률로 진단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의료진이 쓰는 용어도 그렇고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도 뇌 종양이라고 인지를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좀더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원발성 뇌 종양입니다. 그 이유는 전이성 뇌 종양은 사실 그 원발암에 따라서 그 내과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진단되고 저희한테 이제 다시 저희 신경외과로 오는 경우에는 실제 내과가 주 치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원발암에 대한 치료가 그 하나 연속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뇌 종양 그 자체로 이제 생기는 원발성 뇌 종양은 실제 치료가 조금 더 다양하고 좀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크게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성 종양은 일반적으로 성장이 좀 느리고 인근 조직으로 침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전 제거가 될수 있고 때로는 위치나 크기에 따라서 중요한 어떤 기능 손상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인근 조직으로 침하지 않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드물게는 주변으로 뻗어나긴 합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예후가 좋은 폭이고, 그 다음에 악성 종양은 일반적인 어떤 암의 어떤 모든 어떤 성격을 다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빠르게 성장하고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고, 그리고 진행적이고, 또한 이미 발견되었을 때 치료가 어렵거나 아니면 이제 그 치료가 이미 더 이제 진행이 되어서 굉장히 예후가 안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